합니까? 네. 맞아요. 그래요. 안 먹었어. 아직 안 먹어봤어요. 아, 네. 안 먹었을 거예요? 네. 앞으로 또 안 먹을 거야. 맞아요. 지금 안 먹으면요, 이 맛은 네. 못 봐요. 그래요? 세상에. 아, 어머나. 아, 가고 싶다. 까딱하더라고. 이 청각은 정말 되게 막 다 뭉그러질 것 같거든요? 근데 딱 씹으면. 맞아, 맞아. 예. 오돌오돌해. 오. 진짜 몸에 좋겠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오늘 먹은 굴비를 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오늘 먹은 굴비는 엄마의 밥상이다. 아. 오늘 먹은 굴비는? 네. 내 마음의 도둑이요. 아, 오! 잘 먹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네. 맛있는데? 맛있게! 아니, 저는 인상적인 게 그 닭고기 석쇠 네. 구운 거. 맞아요. 닭고기의 변신은 무죄인 것 같아요. 그 갈아서 구운 그 맛이 어떻게. 예. 그리고 일단 가슴살 하면 퍽퍽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야들야들해지고요. 또 보셨잖아요. 솔잎. 이 솔잎 향이 나니까 이 닭고기의 신세계가 그냥 확 펼쳐지더라고요. 제가 고기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바로 이 굴비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딱 보면은 어느 날은 굴비를 한번 먹을까? 조기를 먹을까? 약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이 조기를요, 굴비로 만들 때 소금 연장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비타민하고 단백질이 두 배 이상 증가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보약으로 만들어진 굴비를 먹는 게 건강에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건강을 책임집니다. 건강보감 대단한 MC! 원장님, 네. 제가 아직까지도 나이가 네. 있는데 등에 여드름이 좀 나고 몸들은 등 쪽에 여드름이 좀 나고 그러시죠. 제가 눈 보십시오. 네네. 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예, 충혈돼가지고 빨갛거든요. 아, 왜 충혈돼요? 모르겠어요. 근데 말이죠. 정답은 따로 있습니다. 예. 아, 우리 현철 씨가 많이 피곤해서 간에 독이 쌓여서 그래요. 이 독을 분해해주기 위해서 준비한 오늘의 대단한 음식 바지락 탕수육입니다. 독소에 지친 간의 활력이 오늘의 대단한 음식 바지락 탕수육. 간에 쌓인 독소를 배출시키는 타우린의 제왕 바지락. 몸속 노폐물 제거의 최고봉 연근의 환상궁합. 건강보감 대단한 음식 지금 공개됩니다. 이 바지락이 그러면 왜 간에 좋은 건가요? 전? 네, 바지락은 말이죠. 껍데기도 벌 필요가 없을 정도라서 좋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베타인 성분은 이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걸 막아줘서 지방간을 분해해주고 치료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특히나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간 세포를 재생하는 아주 양질의 단백질로 활동을 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요새 들어 밤새 또 자고 일어나면 좀 피곤하다 싶거든요. 네네. 요럴 때 좋은 아침용 바지락 음식 있을까요? 저기요, 아침용 바지락 음식은 그냥 대충 드세요. 아, 그래도 아침을 제일 신경 써서 먹어야 돼요. 아침용 바지락 음식. 아침용 바지락은 좀 그렇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달걀에 빠진 바지락 달걀찜입니다. 잠깐만요. 왜냐면은 달걀에 이거는 달걀에 바지락이 빠지면 말이죠. 달걀도 지금 껍질 있고 바지락도 껍질 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 기구를 이용해서요. 네. 달걀의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아, 진짜요? 얹어주시고 그리고 추를 이용해서 살짝만 쳐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금이 가거든요. 테두리도 금이 갑니다. 지금 금이 미세하게 가 있거든요. 이걸 이제 열어주시면은요. 어머. 이렇게. 와. 너무 이쁘다. 이쁘게 이렇게. 정말 냄비 뚜껑 열리듯이 열렸거든요. 와, 이런 도구가 다 있네요. 뚜껑 열렸네 진짜. 예. 어머. 제가 가정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요. 집에서 할 때. 아, 이게 티스푼이거든요. 네. 계량할 때 쓰는 티스푼인데요. 네. 얹어주시고요. 모르죠? 예, 얹어주시고. 네. 뭐 살짝 약간 무게가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수저 같은 거 이용해서 그래서 얘를 톡 쳐주세요. 네. 열어주시면 오, 이렇게 선이 딱 가 있죠. 예. 예. 이것처럼 뭐 예쁘게는 안 되겠지만 예. 뭐 디테일하게는 안 되는데 예. 그래도 대강은 열립니다. 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이제 넣은 이제 달걀에다가 바지락을 다진 거거든요. 아. 예, 바지락 살을 다진 거고요. 신선한 예, 신선한 바지락 살을 다진 거고요. 다진 양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우유. 예. 찜을 할 때 원래 우유를 넣습니다. 아, 그래요? 달걀찜을. 아, 그래요? 예.
생수. 생수. 우유를 넣네. 넣어주시고. 네, 간은 편리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간장으로 하셔도 되고 소금으로 하셔도 되고. 네, 저는 간장을 조금 넣겠습니다. 간장 좋아하시는구나. 예, 간장 좋아합니다. 뚜껑을 따놓은 이제 이 달걀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안에다가 그걸 넣자고 바지락이 빠진 달걀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바지락 좀 많이 넣어주세요. 예, 바지락을 더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셰프님, 이 달걀을요 찌면 달걀이 껍질이 깨질 것 같거든요. 그럼 넘어지지 않나요? 맞죠. 넘어지기도 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죠. 네. 그래서 달걀을 살 때 저희가 이 또 딸려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달걀 판이거든요. 아, 예, 예, 예. 이 위에다가 얹어서 찜통에 넣고 이대로 쪄주게 되면 아이디어가 좋으시네. 저분이. 저희 매주 봐왔어요. 아, 그랬어요? 예. 나는 처음이다 보니까. 다 신기해요. 신선한 바지락 살을 위에다가 거기다가 좋네요. 토핑까지 하시고. 예, 토핑입니다. 바지락 토핑이 올라갑니다. 고명 올라오면 예쁘죠. 찜통에 넣어주세요. 그러게. 맛있겠다. 찜통에 넣어주시고요. 찌실 때 이제 면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좀 덮어주시는 게 좋아요. 찌르기 때문에. 찌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3분 정도 있으면 맛있는 에피타이저가 됩니다. 와우. 이야. 네. 오픈합니다. 네. 와. 야, 진짜 바지락 토핑이 제대로 됐어요. 너무 예쁘다. 적당히 올라. 세상에. 야, 이게 올라오는구나. 예. 자, 이거 올라오고. 와. 푸딩 같아. 어때요? 뜨거워. 와, 너무너무 부드럽고. 야, 이렇게 달걀 속으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은은한 바다 향은 뭐지? 어우, 내가 인어공주가 된 것 같아. Under the sea. Under the sea. 와. 야. 너무 맛있다. 와. 와. 어우, 생각보다 말이죠? 향긋해. 네. 어우, 향긋하고 바지락과 달걀이 절묘하다, 진짜. 되게 부드러워요. 부드럽다. 미네랄이 그냥 몸으로 느껴지네. 미네랄은 그건 뭡니까? 영양분. 아, 영양분. 싹싹 긁어 먹어야 돼요. 야, 싹싹 긁어. 야, 너무 맛있다. 이게 너무 감질만 나네요, 이거. 하나로 아쉽죠? 네. 아쉬워. 다음부터 타조할로 합시다. 진짜다! 오늘 메인 요리는 간 해독에 좋은 바지락 탕수육입니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제 만들어봐야죠. 바지락의 생명은 소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불 바지락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불 바지락 소스? 네. 바지락을 넣어주세요. 안 돼! 이거 지금 와. 이런 식으로 불을 내주시면 돼요. 비린내도 없애주고 우리 조개를 이제 뭐 숯불에다 구워 먹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도 줄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집에 있는 야채들, 뭐 당근이라든지 뭐 오이. 피마, 오이 뭐 이런 것들 넣어주시고요. 예쁘게 만들었네요. 예.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후추 카케일. 그건 좋지. 네. 너무 좋죠. 후추 카케일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쁘다, 이뻐. 버섯도 좀 넣어주세요. 고기버섯. 많이 넣어주세요. 예, 오늘 또 궁합 재료가 있거든요. 연근입니다. 간장하고 식초하고 설탕. 한번 맛볼게요. 예, 한번 맛보세요. 예, 탕수육 소스. 세 가지예요. 간장, 식초, 설탕. 어때요?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요. 이 비율을, 이 배합을 이렇게 자막으로 이렇게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발. 예. 네. 그래서 소스를 넣어주세요. 네네. 네. 와. 음식 색깔이 뭐 기가 막힙니다. 네. 근데 애들이 이제 입을 떡떡 벌리기 시작해요. 조개들이 입을 벌리기 시작하면은요. 여기에다가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이게 전분하고 물하고 1:1 비율로 섞은 거거든요. 그래서 걸쭉하게 마지막에 뿌려 주시면 됩니다. 애들 확 사그라들고. 예. 골고루 이렇게 뿌려 주세요. 신기해요. 예. 걸쭉해지네요. 걸쭉해지네요. 느낌이 나요. 탕수육이다. 자작자작해졌다. 예. 희야. 소스가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소스 다 만들었고요. 그럼 이제 탕수육을 튀겨야 되는데 이게 바지락이란 말이죠. 네. 좀 방식이 좀 다른가요? 예. 바지락은 이제
수분이 좀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수분을 좀 미리 한번 없애준 다음에 네. 튀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오. 봉지에다가 예. 네. 바지락을 네. 생 바지락이거든요. 네. 네, 생 바지락을 넣어주시고요. 예. 그리고 전분가루입니다. 네. 네, 전분가루를 같이 넣어주세요. 오모. 네. 아 이러면 수분이 날아가게 되나요? 예, 전분가루를 넣어주시고요. 네. 이제 바지락에다가 골고루 제가 묻혀줄 텐데요. 꽁꽁 아, 싸매가지고 이런 거 제가 흔들어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예, 이제 김신영 씨한테 예, 예. 좀 전문이에요, 전문. 예. 쉐이키 쉐이키 나는 말이에요. 투.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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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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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요. 됐어요. 됐나요? 아, 너무 잘 섞였어. 잘 섞였어. 야, 정말 카페인 쇼 버금가네. 저보다도 잘하지. 열기가 확 느껴지는데. 야, 이건 뭐 여수 쪽 가서 행사 때도 될 것 같아요. 조개 행사.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팁이 있다면은 이제 바지락 같은 거를 튀길 때는 제가 빵가루입니다. 또 전분가루 묻어 있는 건 물로 살짝 조금 씻어내는 그런 게더가니까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바지락들이 물 묻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네네. 해서 바로 튀김 옷을 입힌 다음에 네. 튀김에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 소리가 야 바지락 탕수육 네. 되네요 이게. 빗소리 같지 않아요? 빗소리? 네. 이렇게 노릇하게, 네. 바삭하게 튀겨진. 네. 네. 맛있겠다. 맛있겠어. 네. 건져주세요. 교수님, 언제 건져요? 이렇게 네. 건지면 안 될까요? 와, 빠르다! 아, 네. 역시. 아, 역시. 네. 스케일이 커요. 주문은 달라, 확실히. 와, 너무 바삭바삭해요. 네. 그리고 우와. 만들어 놓은 소스. 탕수육 소스를 야, 참. 네. 바지락을 바지락이 감싸네요. 예, 바지락을 어쩜 바지락이 좋아, 어쩜 좋아. 아니, 눈으로 해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와, 이렇게. 참 좋아요. 맛있겠다. 소면 비벼가지고. 네. 이렇게 되면 오늘의 바지락 탕수육이 아, 완성됩니다. 나이스 플레이, 나이스 플레이. 어린이 친구들아, 누나 대표로 한번 먹어볼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건지. 춤이 나올 것 같아요. 야, 어떤 춤? 셋, 넷,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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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이건 맛있어. 자, 있잖아, 여기요. 연근과 조개살 다 있어요. 저 진짜 다 먹어. 맛있다. 야, 일단 바삭바삭한 맛이 느껴지면서 바삭바삭하네요. 맛있었어. 바지락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요. 네. 소스에 들어있는 야채들의 비타민이 어우러져가지고요. 봄에 지치기 쉬운 간을 해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죠.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시고 맛있는 음식 해주신 김문호 원장님과 유현 셰프님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놓치기 아까운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시고요. 저는 네. 다음 주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점심 드세요! 드세요.